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쌍용 자동차의 올류렉스턴입니다. 올류렉스턴. 자, 올류렉스턴을 실제 보기 위해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를 잠깐 빌려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 시각에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보이는 게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봤을 때 아주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공룡의 발톱이 핥기 듯한 그런 이 라지에타 형상입니다. 이 팔각형인데 이 굉장히 라지에타 그릴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고 이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실제 차를 봤을 때는 이 팰리세이드하고 이 소렌토의 중간급인데 실제로 봤을 때는 차는 더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왠지 쌍용 마크가 이 수입차 마크처럼 보입니다. 이 주간주행 등을 보시게 되면 이 D자로 어디 수입차에서 굉장히 많이 본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LED를 보시게 되면 땅땅땅땅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LED를 보시게 되면 이 다이아몬드 칩으로 굉장히 예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밑쪽은 보시게 되면 이 밤바가 아주 미끈하게 아주 예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완성도가 상당히 이 높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진지하게 쌍용 자동차가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쌍용 자동차의 투박하고 그런 모습은 현재 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보면 이 럭셔리 3,695만원, 그 프레스티지 4,175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표가 이렇게 나가고 있겠지만 요 가격은 지금 현재 4륜이 빠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고 있는 이 모델은 더 블랙입니다. 차량 가격은 4,975만원인데 거의 완전히 풀옵션입니다. 풀옵션. 아래 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휠은 블랙휠입니다. 블랙휠. 요즘에 많이들 하는 이게 블랙휠이죠. 휠은 현재 20인치입니다. 20인치고 이 타이어는 보니까 고성능 타이어 같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여니까 이 사이드 발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이드 발판은 사실상 이 레인지로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동식 사이드 발판은 기본으로 이 블랙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 사이드 라인은 G4 렉스턴 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드 가니쉬라 그러죠. 이 부분이 더 굵어서 왠지 오프로드를 하고 싶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근육질의 남자처럼 보시면 이 볼륨이 상당히 볼륨이 큰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면부인데 후면부도 어디 수입차에서 따온 것 같은 아우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류렉스턴은 여러 수입차를 조합해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인데 디자인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이 4,975만원인데 현재 카카오톡에 이 더 블랙이 계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 이 뒷범퍼도 거의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옆에서 보면 이 절벽처럼 깎인 그 일체형이고 트윈 머플러가 있습니다. 이 트윈 머플러인데 이 보시면 이 디자인, 그러니까 모양만 머플러 모양을 낸 것입니다. 이 보시면 막혀 있습니다. 요즘에 수입차에서 많이 쓰고 있는 현재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백라이트 등이죠. 이것도 니은자로 해서 상당히 이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더 블랙에 걸맞게 이 렉스턴 글씨도 블랙 다크 크롬으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렉스턴. 왠지 이 렉스턴 글자가 고급 브랜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내는 보시면 현재 이 메모리 시트가 고급 크롬으로 이렇게 이 마감 처리를 했는데 이 상당히 이 쌍용에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 옆에 보면 이 알칸트라입니다. 이 알칸트라 가죽이라 그러죠. 알칸트라 가죽을 이용해서 이 디자인 자체를 퀼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스피커 역시 그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을 쓴 것 같습니다. 시트 또 보시게 되면 시트도 조합을 이 나파 가죽과 이 알칸트라를 이 적절하게 아주 잘 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입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게 만약에 이 쌍용의 마크만 없었다면 허프로를 아마도 이 차를 이 수입차라고 제가 이 착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보니까 이 마크만 없다면 정말 이 쌍용 자동차인지 수입차인지 모를 정도로 이 디테일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스위치 보시면 렉스턴 스포츠는 항시 4륜이 아닙니다. 이 파트타임입니다. 그러니까 2륜으로 달릴 때 그리고 4륜 강력한 것을 견인할 때 4L입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레인지로버 이 보그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 기어 노브도 역시 보시게 되면 기어 노브도 BMW 걸 갖다 박은 것 같습니다. 갖다 박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컵홀더 인데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 디자인 자체가 꼭 재질이 이 스텐 같은데 이 두들겨 보면 이 플라스틱을 코팅을 아주 고급 코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옆에도 보시면 아마도 요거는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대시보드가 이 대시보드를 조금 가죽을 씌웠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게 좀 이게 플라스틱인데 좀 플라스틱 종류 중에서도 고급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아래를 보시게 되면 요거 이제 알칸트라 소재를 해서 이 명품의 이 가죽백을 만들듯이 이 박음질을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은 고급지입니다. 고급지고 이 다이얼 역시 이 다이얼 부분을 보시게 되면 돌리는 이 터치감이라고 하기 상당히 느낌이 좋습니다. 위에 천장을 보시게 되면 이 천장은 이 알칸트라 재질이 아닌 이 블랙 헤드라이닝입니다. 보시면 이 소재도 이 천인데 천도 고급 소재 같습니다. 폭신폭신하고 제가 키가 이 181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머리가 이 두 개 정도 이렇게 남는 정도입니다. 제가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일단 고급차에 적용되는 이 햇빛 가리개죠. 이 가리개 자 요게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고 이 뒷좌석은 상당히 넓습니다. 이 굉장히 넓어요. 이 뒷좌석은 제 차 정도 넓이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물론 이 머리가 굉장히 남습니다. 이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레스트가 이 떨어지는 이 감도 상당히 좋네요. 이 암레스트를 내리니까 장거리 운전도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은 역시 불편합니다. 다섯 명이 타기는 중간에 앉으신 분이 장거리를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이 차는 그냥 4인승 4명이 타면 아주 안락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 소재도 이 상당히 이건 나파 가죽이고 여기도 가죽은 아닌데 상당히 재질이 이 고급 재질을 많이 썼습니다. 왠지 이 쌍용차 같지가 않은데 진작에 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야죠. 그랬으면 얼마나 많이 팔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 올류 렉스턴에 제 생각엔 이 쌍용 자동차가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다. 사활을 지금 카카오톡에 계약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이 더 블랙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또 2.9% 저금리 그러니까 신차를 이렇게 저금리 해준 데는 이 쌍용 자동차밖에 없고 또한 이 쌍용 자동차는 5년에 10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품질에 이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이미 이 렉스턴 같은 경우는 엔진이라든지 미션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럼 리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고급차인 만큼 이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쌍용 자동차답게 이 뒤에 트렁크 공간이 이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뭘 먹고 뭐 밥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아주 넓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쌍용 자동차가 확실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뒤에 이 의자가 이 폴딩이 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냐면 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도 될 정도로 이게 넓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폴딩이 된 상태에서 이 보면 이것도 가스 쇼바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 이 가스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고 이 짐을 상당히 많이 실을 수가 있겠어요. 차박이를 할 때 이 정도 공간이면 한 식구들이 충분히 여유 있게 이 차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편하게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이 수납 공간이 있고 이쪽에도 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12V 입잭이죠. 잭도 있고
이것은 무엇을 고정시킬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 뒤쪽이 뻥 뚫려 있으면 이 고급스러움이 약간 떨어짐이 있는데, 이 러기지 레트라 그러죠? 러기지 스크린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뒤쪽을 전부 다 이 감출 수 있는, 이렇게 평평하게 감출 수 있는 아주 디테일에 이번에 쌍용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제발. 쌍용이 또 왜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 러기지 보드라고 합니다. 이 보드. 이 판이죠. 아까 제가 앉았을 때는 이 판이 없었는데, 이 판을 댐으로써 이 의자가 넘어가면 일자로 평평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1단이고, 자, 2단으로 이렇게 이 러기지 보드를 놓을 수 있게끔, 아마도 의자가 넘어가면 의자와 그 위치를 이 평평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 보드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도 이 수납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건 같은 것은 수납을 해도 이 흔들리지 않게끔 소리도 안 나고, 이 참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시승기를 위해서는 차를 최소한 뭐 4일, 5일 뭐 이 정도 타야 되는데, 제가 뭐 요즘에 그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찍을 시간은 없고 그냥 간단 시승기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 차를 팔았고, 또 차를 제가 좋아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차도 많고 많이 바꿔봤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느낌에서 본 그런 시승기인 만큼 제가 솔직하게 이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었는데, 이 디젤 차의 단점인 오르륵 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다가 좀 작아지는 느낌인데, 그렇게 귀에 거슬릴 만한 그런 소음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 렉스턴을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렉스턴하고 지금 보면 이 소음의 차이는 상당히 소음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계기판을 보면 계기판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12.3인치 클러스트인데 상당히 선명함이 고선명이고, 그리고 이 계기판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시게 되면, 이 내비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내비를 굳혀요. 이 보지 않아도 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조금 사실상 좀 안타까운 것은, 참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아직 그런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이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 핸들을 보시게 되면 핸들이 이 손가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 손가락 하나로 이 핸들을 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압식에서,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올류 렉스턴 같은 경우는 바디가 프레임 바디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레임 바디는 이 모하비하고, 그러니까 이 올류 렉스턴이죠. 이 프레임 바디는 이 단점이 이 좀 기름을 많이 먹는다. 하지만 이 올류 렉스턴은 연비가 11kg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오래 타도 이 뒤틀림이 없습니다. 이 모노코크 같은 경우는 오래 타면 차가 뒤틀려서 이 잡소리가 많이 나고, 그 오프로드 할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렉스턴은 이 오프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찌들 아실 거예요. 이 31코가에서 무쏘가 떨어졌습니다. 그 프레임 바디였거든요. 근데 그 차가 그대로 내려앉아서 사람도 전혀 다치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렉스턴은 초고장력 강판이라서 이 강판이 81%가 이 고장력 강판으로 이 전체를 둘러쓰고 있는 거죠. 왠지 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대형 SUV, 뭐 에스컬레이드라든지 로인지로바라든지 이런 모델을 탄 그냥 느낌이 듭니다. 너무 이 자재가 고급스럽고, 이 핸들이 밑에는 이렇게 원형이 아닌 이 밑에가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서 이거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팔자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스티어링의 이 감촉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죽이 굉장히 고급 가죽을 쓴 것 같습니다.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발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2륜으로 하고, 스탑 앵고도 역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 기어 노브는 완전 BMW하고 갖다 박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아시겠지만 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전부 연동해서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아무래도 차가 이게 좀 무게감이 있네요. 지금 현재 이 과속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이 사선으로 넘는데 이 멀티링크라 그런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왜냐면 토션빔 같은 경우는 직발은 좋은데 살짝 토션빔이 넘는데 이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현재 여기는 보이시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는 의정부의 이 아일랜드 호텔입니다. 이 온천으로 아주 굉장히 이 유명한 그런 호텔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아일랜드 호텔 이제 주차장을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사시거나 이 가족 단위로 여기 아일랜드 호텔에 한번 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온천도 넓고 제가 이 자주 아주 우리 가족들하고 자주 이용하는 데입니다. 자, 좌회전 이제 깜빡이를 켰는데 껌뻑 껌뻑 이게 수입차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야 쌍용에서 이 소리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핸들도 역시 유압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꾸니까 속도를 내니까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현재 아무래도 이 지금 보니까 이 주행 성능에서는 약간 모노코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밀리는 게 보입니다. 이 차는 현재 2.2 터보 엔진이죠. 202마력에 45토크입니다. 마력수가 사실 좀 많이 좀 딸리는 느낌은 있지만 이 정도의 속도로서는 제가 뭐 힘이 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승차감은 아무래도 이 후레인 바디의 그 단점인 약간 살짝 울렁거린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 사실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전용도를 타서 한번 밟아 볼 건데 한번 그때 느낌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정차에 있는데 굉장히 거슬린다든지 그런 소음은 지금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 바닥 소음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 앞전에 나왔던 렉스턴과는 다르게 이 바닥 소음을 굉장히 많이 잡고 이 바닥에 이 방음제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센타페시아의 인치가 9인치다. 차라리 조금 이 센타페시아의 내비가 좀 위로 더 올라갔으면 더 시안성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밑에는 밑에 이 공조 장치는 보시게 되면 같이 이 센타페시아의 이 9인치와 이 연동을 되게 해놨는데 이런 것도 참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 중에 이런 공조 장치는 사실상 이 수동으로 돼야지만 이 안전에 그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출발을 하는데 이 출발의 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은 아닙니다. 빠른 편은 아니고 약간 묵직하게 나간다고 얘기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우회전을 이제 할 건데 우회전을 제가 한번 급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을 급하게 하는데 역시 이 SUV 차량들은 우회전 좌회전 할 때 차체가 약간 기우는 듯한 느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SUV가 그렇죠. 현재 이 올뉴 렉스턴은 마력보다는 이 토크가 45인데 저 RPM에서도 이 큰 마력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이 반자율 주행은 현재 2.5 단계입니다. 2.5 단계면 예전에 벤츠나 BMW, 아우디보다도 우수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밟아보는데 이렇게 참 치고 나가는 그런 맛은 없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빠진다는 느낌이지 이 날렵하게 간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약간 밟아보니까 지금 속도는 제가 안전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역시 약간 좀 힘에 붙인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시내를 주행하실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이 차선을 한번 바꿔보고 자 지금 차선을 바꿨습니다. 차선을 바꾸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만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악셀을 밟으니까 이 저단 기아로 떨어지는데 사실상 저단 기아로 떨어질 때 이 미션의 쇼크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현재 미션의 쇼크는 없습니다. 이 변속 쇼크라 그러죠. 변속 쇼크는 없고 단 무리가 있다면 고속 막 한 200km 막 이렇게 갈 때는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심정이 사실상 어디 밟을 데가 없습니다. 조금 길이 트여진 곳은 구간 단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해야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밟아보는데 야 뭐 그렇게 뭐 이 거슬리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단지 차가 굉장히 묵직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아, 이 지금 이 카메라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차는 이렇게 못 잡아주거든요. 그냥 띵띵 하고 맙니다. 수입차는. 그래서 스티커를 많이 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핸드폰을 그냥 내비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올뉴 렉스턴은 그저 이 내비를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내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재 이 통풍 시트를 제가 켜놨는데 이 통풍 시트도 그렇게 소음이 많지 않습니다. 이 통풍 시트가 이 돌아가면서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런 크게 들리는 소음도 없습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제가 이 시승 리뷰를 하고 싶지만 제가 또 이 차를 빌려왔기 때문에 차를 제가 2시간 쓴다고 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이 간단하게 하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판매 조건, 그러니까 프로모션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얼마 정도 카카오톡 이 허프로가 또 해줄 것인지 제가 조금 있다가 사무실 들어가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녔는데 이 한 시간을 타고 이 총평을 한다는 게 시승기를 찍는 리뷰어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때는 한마디로 총평이 이건 쌍용에서 만든 것 같지 않다. 진작에 이렇게 만들지 이런 참 이 자괴감이 듭니다. 쌍용이 저의 친정과 같은 곳인데 좀 진작에 차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많이 팔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올류렉스턴 정말 박수 한번 치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톡의 계약이 더 블랙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그 프레임 바디의 그 단점을 이 극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올류 렉스턴 뿐만이 아니라 모하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레임 바디의 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뒤틀림이 없고 이 강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더 얘기하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내 주행은 그냥 무난하게 했고 이 고속 주행에서 조금 힘이 좀 붙인다 요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 부분에서는 이 쌍용 자동차의 그 아이덴티티죠 그 투박함 막 투박하고 이 마무리가 잘 안 돼 있었던 그런 것들 완전히 올류 렉스턴이 이번에 해결했습니다. 이 디테일에 대한 점수를 주자면 제가 한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30점은 왜 그러냐면 30점은 너무 수입차 것을 그대로 뺏겨서 조합을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30점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올류 렉스턴 간단 시승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사무실 들어가서 볼게요. 올류 렉스턴 이제 그 시승을 마치고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런 판매 조건 프로모션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류 렉스턴은 이 출시 기념으로 5년에 10만 킬로 무상 보증 기간입니다. 그리고 1.9% 이 36개월 그리고 60개월은 2.9%입니다. 신차는 사실상 이 금리를 이렇게 낮춰주질 않는데 금리를 이렇게 낮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7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하신 고객 또는 RV차, 그러니까 SUV차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추가 30만원. 그리고 이 쌍용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20만원. 그리고 노열티저 재구매 두 대째 10만원, 세 대째 30만원. 여기까지가 공식입니다. 그러면 허프로는 뭘 해주겠습니까? 허프로는 그저 시크릿 할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인율을 얘기하면 또 쌍용 자동차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 비밀에 붙이겠습니다. 하지만 허프로는 손이 큰 사람입니다. 그것만 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 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이 고소득자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0원. 초기 비용이 0원인데 이제 이 세무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죠. 렉스턴 같은 경우 3,695만원 모델을 60개월 초기 비용 완전 0원. 그러니까 등록비 취득세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 경우는 월 53만 5,700원입니다. 더 블랙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렌트입니다. 3,695만원 제일 밑에 등급으로 했을 때 원래 장기 렌트료는 6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6만원 안에 보험료, 자동차세, 등록비, 취득세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할부로 하실 분은 할부로 하시고, 그다음에 리스나 이 장기 렌트를 원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팀장이나 이 직원분들이 이 명품 견적을 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